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술안주를 만들어 봤어요. 얼마 전에 꽃과지 숯불치킨을 처음 먹으러 가서 아주 만족스럽게 먹고 왔는데요. 달고 매콤하고 맛있어서 한번 집에서 따라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가끔 자극적인 안주가 땡길 때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억을 되살려서 비슷하면서 조금 더 취향에 맞게 만들어 봤어요. 먼저 양념장에 넣을 마늘을 다져줍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에 고춧가루 2스푼, 설탕 3스푼, 물엿 5스푼 정도, 불닭볶음면 소스 반개, 간장 3스푼, 물 반컵을 넣고 섞어줍니다. 꽃과지 소스에서 달고 끈적한 맛이 많이 나길래 물엿을 좀 많이 넣었는데 기호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닭을 손질해 줄게요. 저는 닭다리살 2팩을 사용했어요. 닭다리는 뼈를 따라서 칼로 살을 분리해 주면 돼요. 발라낸 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후추와 소금으로 밑간을 미리 해줬어요. 먹어보니까 꽃과지 치킨에서 불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스를 넣고 익히기 전에 미리 불에 한번 구워줬어요. 잘라둔 닭고기를 석쇠에 넣고 앞뒤로 살짝 익혀줍니다. 팬에 닭고기와 소스를 넣고 타지 않게 중불에서 익혀줍니다. 나중에 면도 같이 볶을 거라 소스를 3, 4스푼 정도 남겨두고 넣었어요. 소스가 절반 정도 줄어들면 면을 삶아줍니다. 너무 푹 삶지 않고 절반 정도만 익을 때까지 삶았어요. 익히던 닭고기를 한쪽으로 밀고 면과 남겨둔 소스를 넣고 섞어줍니다. 소스가 졸아들 때까지 잘 섞어가며 익혀줍니다. 냄새는 꽤 비슷한데 꽃과지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덜 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달게 먹으면 쉽게 물려서 오히려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과정이 좀 번거로워서 차라리 시켜 먹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좀더 취향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세요. 맥주 한입 딱 해봐. 쩔어.